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쿠바 당국이 1,400여 곳의 교회 건물을 몰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불법 건축물로 규정한 법을 개정하지 않고 경찰과 시당국 직원을 동원해 교회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쿠바는 인구의 약 50%가 크리스천으로 가파른 교회 성장세를 감안하면 실제 기독 인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리스천 박해 감시기구 오픈도어스가 미국 대선 후보들에게 박해받는 크리스천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픈도어스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종교 박해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후보들에게 명확하고 전략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36명의 크리스천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프란체스코 교황이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콩고 당국이 이번 대량 학살을 막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반군의 활동에 침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민간인 공격의 주범을 체포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노르웨이 교회가 교인 명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온라인으로 교인 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시행된 지 4일 만에 약 15,000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고 이 중 만여 명은 교인 등록을 해지했습니다. 교회 측은 예상 밖의 급격한 성도 감소에도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교인 등록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성도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백유연입니다.